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은 이게 저희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깜짝 발생했는데 놀라가지고. 네. 그 원래 이번 시간에 이제 서던 전보 하기로 되어 네. 있었잖아요. 서던 전보를 딱 꺼냈어요. 근데 제이45가 나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입사 쪽에 문의를 해본 바 이게 착오가 있어서 아쉽지만 서던 전보는 이번에는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원래는 5대를 하려고 5대 다 들어왔기 다 때문에 들어와서 예, 너무 다, 와, 좋았었는데 했는데 이게 중간에 싹 빠졌어. 그러니까 서던 전보 야! 왜 제이45야? 그렇죠. 이렇게 돼서 알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서던 전보는 패스하고 바로 SJ로 왔습니다. 네. SJ200으로 왔고요. 서던 전보는 이번에 한 대씩만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들어오려면 또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요 빠진 이빨은 다음번에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들어 입고 되는 대로 바로 리뷰를 아, 참 안타깝죠. 한 왜냐면은 번에 다 보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아, 이거 이번에 너무 아쉬워. 뭔가 이게 레벨업이 확돼 있는 느낌이고, 그렇죠. 예, 저희 되게 기분 좋았단 너무 말이죠. 기대돼. 또 심지어 예. 로즈우드 축구판이잖아요. 이 그러니까. 중에 또 얼마나 또 사운드가 차별화가 됐겠어. 근데 그러니까 아쉽게도 이번에는 바로 아쉽네요. 못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슬픈 소식을 전하면서 바로 상전으로 네. 넘어왔습니다. 서던 전보와는 다른 슈퍼 그렇죠. 전보입니다. 네, 같은 전보인데 전혀 다르죠. 그렇죠. 서던 전보는 어차피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 라운디드 숄더 드레드넛 사이즈인데 네, 45랑 같죠? 그렇죠. 근데 슈퍼 전보는 진짜로 사이즈가 슈퍼 전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상전 모델. 상전 모델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이제 히스토릭 57 상전 모델은 저희가 올해 4월에 한번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탑머피의 핀시가 적용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 23380111 모델이었고요. 75.5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던 점보 같은 아니 슈퍼 점보 같은 경우에는 유저빌리티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주감 자체가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불편하고 체격이 흐명 정도 되는 체격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칠수 있지만 드레드넛 칠 때도 약간 좀 이게 크다 싶으면 슈퍼 그렇죠. 점보는 아예 못 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저빌리티가 14, 14. 거기다가 이때 막 가격 튀어오르기 시작할 때라 가성비 11, 10. 맞아요. 이러니 잘 나올 수가 없지. 75, 76 나왔어요. 그때 한 줄평은 영웅씨가 기타계의 윤성빈. 이건 피지컬로 승부하는 맞아요. 악기니까. 저는 SJ, 생전 이런 기타 한번 쳐보고 싶다. 거의 저희가 SJ 드립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는 기타계의 윤성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되는 SJ200 빈티지 선버스트 라이트에이지 때는 여기에 탑머피의 핀시가 추가돼서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와, 1,063만 원입니다. 진짜 비싸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7cm, 무게는 2.13kg. 역시 크고 무겁습니다. 두께는 118mm, 구프레 뒷둘레는 78mm입니다. 쉐입은 슈퍼 전보고요. 서멀리에이지드 시트가스 프로스탑에 축구판은 플레임 메이플입니다. 이제 마호가니 계속하다가 메이플로 넘어왔어요. 피니쉬는 멀피랩에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의 라운디드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예요. 헤드머신 키스톤 버튼 들어가 있는 그린키 버튼이고요. 본넛에 43.81mm 너비, 스트링 게이지 012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곡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 스탠다드 프렛이고요. 브릿지는 SJ200 4바 머스테쉬 픽업이 아니고요. 4바 머스테쉬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는 코수염 네, 브릿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바로 요런데 요렇게 그러게요. 이런 랠릭 포인트들, 이런 네 사운드 여기 홀에 지금 여기 잘 네, 보이시나요? 자글자글 이 썬버스트라 잘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 이런데 이거 실제로 쓴것 같죠? 와나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탑머피가 진짜 실제로 많이 쓰면 어떻게 되나를 연구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이게 넥이랑 뒤가 사실 그 앞에 J45보다 훨씬 더잘 보이거든요. 이게 그냥 얼핏 보면 나무 무늬 같은데 보세요. 이거 옆으로 쭉쭉 가 있는 거 있죠? 다 그렇죠. 갈라진 이거 거예요. 다 피니쉬가 갈라진 거. 갈라진 피니쉬 겁니다. 가는데 여기도. 좋아요. 그럼 바로 한번 와.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진짜 시원시원하네요. 맞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옛날에 그 슈퍼 점퍼 같은 모델은 그 피지컬이 그 고스란히 느껴지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큼지막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탑머피의 핀시가 들어가면서 그 부담스러운 저역대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그 윤성빈이 이제 실제로 현역대일 때의 피지컬에서 은퇴하고 약간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쉐입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담스러운 느낌이 빠지고 에이징이 되면서 더 SJ의 매력이 극대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거 뭐랄까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잘 없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부터 먼저 하세요. 어때요라고 물어보시는 거 먼저 하세요. 아니 이제 빈칸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편 잘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딱 잘해주셔서. 근데 방금 제가 하려고 했던 멘트였어요, 아, 사실은. 요게. 그대로. 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윤석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딱 하는데, 어? 이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예요. 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약간 그 근육 자체 피지컬은 빠졌지만 오히려 밸런스는 더 좋아 네. 보이는 옷 입었을 때탁 태가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력은 조금 줄었지만, 그러니까 3대 무게 치는 그 중량은 조금 줄었지만 오히려 전반적인 밸런스는 더 활용도가 높아 맞아요. 보이는 그런 제가 느낌의 방금 사운드. 칠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번 바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얘가 이게 현역이었다면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베이스가 막 울고 맞아요. 그 위에 하이도 막 짱짱하게 나오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게확 줄었어요. 이게 메이플이라는 목재 자체가 좀 뭐랄까 이그 탱탱한 느낌이 좀 그렇죠. 있잖아요. 탱글탱글하죠. 예, 근데 그 느낌이 오히려 이제 그 머피랩의 피니쉬를 만나가지고 살짝 이제 톤 다운이 되니까 오히려 되게 밸런스가 좋은 사운드로 완성이 저는 된것 되게 마음에 같습니다. 들어요. 좋네요. 네. 이거 G 한번 쳐볼까요? 네. 네. D 한번 네. 쳐보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그 메이플에서 느껴지는 그 중후멱의 그 뾰족한 아, 단단함들은 분명히 있죠. 느껴지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쳐볼게요. 마호가니처럼. 확연히 밝죠. 밝아요. 많이 밝죠. 느낌 자체가 달라요. 네, 요런 느낌이고요. 핑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밝아요. 와, 이거는 느낌이 진짜 정말 확 다르다. 다르다. 우리가 이거 아까 그 J40으로 쳤을 때는 좀 쓸쓸한 힐링 아, 위로 이런 맞아. 느낌이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밝은 느낌이 훨씬 강하게 강조되네요. 같은 사람이 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최대한 쓸쓸하게 한번 쳐볼게요. 안 쓸쓸해. 안 돼. 안 되죠. 안 돼요. 네. 네. 요게 확실하게 이게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탱글탱글한 그 사운드가 있기 탱탱해요.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라인 한번 들어볼게요. 네, 라인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3, 4번 줄의 피지컬이 느껴지죠? 네. 그죠? 이런 좋습니다. 느낌입니다. 슈퍼전보의 라인은 이런 사운드. 근데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건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확실히 이 상전만의 그 매력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저는 마호가니와 탑머피가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목재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더 좋은 콜라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뭐랄까, 아까 저희 쉴 때 잠깐 얘기했었었는데요. 이게 머피랩이 뭐랄까 브랜드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깁슨의 브랜드, 다른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우, 어쿠스틱과의 콜라보 정말 반가운 일이에요. 네.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명음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사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뭐 먼저 말씀을 아니요 그거 하세요. 전 다른 거 줄 거예요. 네, 그거를 할 생각입니다. 하세요. 네, 은퇴한 윤성빈. 은퇴한 윤성빈. 네, 지난번에는 윤성빈, 이번엔 은퇴한 윤성빈. 네. 저는 메이플인데 조금 그 땡땡한 느낌이 좀 사라지면서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래서 메이플 시럽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시럽. 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자, 음식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배고프기 시작했죠. 아우, 배고프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은 79점, 평균 점수는 78점입니다. 이게 지난번보다는 2.5가 올랐는데 이게 오른 포인트가 재밌는 게 둘 다 사운드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1점씩 올랐고요. 저는 가성비도 하나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머피랩이 들어갔는데 뭐 돈값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편의성이 하나씩 올라갔잖아요. 네. 편의성이 하나씩 올라간 거는 메이플의 그 땡땡함이 조금 내려가니까 맞아요. 활용도가 높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범용성에서의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막 그렇게 그 머피랩이 훨씬 더 디자인 점수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막 그런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이게, 네. 이게 일렉에서 보여지는 그 드라마틱함이 조금 그런 건 좀 덜해서 네, 그런 건 좀 덜하죠. 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일렉 쪽은 디자인이 엄청 높게 나와요. 19, 그럼요. 20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어쿠스틱에서는 오히려 사운드랑 범용성 같은 데 점수가 올라가고 맞아. 디자인 점수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맞아. 이게 그래서 어쿠스틱에서의 탑머피 콜라보는 일렉과는 그 궤가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점수는 75.5에서 78로 근데 아까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도 2점 올라가지 않았어요? 우리 그 탑 올라갔던 거? 네, 거의 뭐 2점씩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2점에서 네, 3점 사이를 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디자인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탑머피인데. 그래서 탑머피가 꼭 눈에 보이는 것만에 관여하는 건 아니었다. 네. 그런 확신이 좀 들게 하는 그런 점수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허밍버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좀 아쉬운 대로 써던 점보가 빠졌지만 허밍버드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두 대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허밍버드 두 대를 연속으로 네. 시바시 리뷰를 오랜만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리티지 체리 썬버스트 라이트에이지드 모델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